네, 한반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 포항의 하늘길이 에어포항의 취향으로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던 공군 조종사에서 포항의 하늘길을 담당하게 될 포항의 날개 에어포항 고덕천 대표이사가 오늘 모신 주인공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참 얼굴이 환하시네요. 네, 하늘처럼 좀 넓고 맑은 품성을 가지신 걸로 얼굴 딱 비치어지네요. 저보다 더 멋있어가지고 제가 기가 죽습니다. 바로 이렇게 덕담이 가자마자 오늘 네. 바로 그냥 리바운드 돼서 그냥 바로 나오는데 예, 죽천마을에서 이렇게 바라본 영일만의 이렇게 풍경 참 그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포항에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사랑하는 데입니다. 여기. 2011년도에 이제 군에서 전역을 하고 네. 항공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좋은 장소를 뭐 찾아다니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네. 뭐 아프리카, 중동, 호주 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네. 근데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예, 네, 근데 저는 네, 제가 왜 이 좋은 데를 놔두고 이렇게 찾아다녔는지 아이고, 아이고. 네. 자,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뭐 대화를 이제 이어 나가게 될 텐데 포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에어포항 소식은 들었습니다. 네, 네. 에어포항의 기대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부담이 좀 되시겠어요? 부담도 되고 사실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네. 이렇게 호응들을 해주셔가지고 원래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한 세 달 정도는 사실은 그 보통 로드 팩터라고 그래요. 이제 네. 탑승률을 로드 팩터를 한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네. 이제 예상을 하고 이게 길이라는 게 이제 길이 나서 사람이 다녀야 이제 자꾸 사람이 그 길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5개월 정도 돼 한 7, 8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미 벌써 한 달도 안 돼서 70에서 한 75% 정도 예.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고맙고 또 성원해 주시는 그 시민들의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는 곳마다 이제 뭐 에어포항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다니면은 네. 다 알아보시고 이렇게 네. 얘기해 주시는데 굉장히 하여튼 뭐 성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 한중 합작도 돼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장님의 회사가 아니라 우리 또 시민 도민들이 함께 또 이용을 해야 되는 이제 이게 원래 지금 포항에서 이 지역 항공을 유치하게 된 그 배경은 이제 울릉도에 이제 활주로를 만들면서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기 위한 그런 소형 항공사가 이제 첫째 그 목적이었었어요. 이제 울릉도 가려면 이제 프로펠러기로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트기가 아니면은 네. 지금 뭐 1분, 2분 내에 막 계속 내리고 있는데 그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제트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우리가 이제 뭐 울릉도, 흑산도 이렇게 국내 시장만 보는 것보다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시장을 같이 보고 하려면 제트기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상북도, 그 다음에 이제 포항시, 네. 경주시, 그 다음에 이제 울릉군이 같이 이제 참여하는 걸로 이제 협약을 했어요. 현재는 에어포항에서는 이제 김포와 제주 노선이 있죠? 예, 1차적으로 지금 네. 이제 출발을 이제 포항하고 이제 김포 그다음에 포항 제주 지금 노선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중국으로도 가고 예. 네. 그 이외 지역으로도 계속해서 예, 네.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마케팅 전략이 이제 니치 마켓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리지널 지역 항공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항공사들이 운항하고 있는 대도시와 네. 대도시 간의 어떤 운항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지방 도시와 지방 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네. 그러한 이제 영업 전략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키워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아마 사장님께서 가장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시겠죠? 안전성. 50명 뿐이 안 타는 그 조그만 비행기 혹시나 요즘처럼 뭐 돌풍이 불어온다든가, 뭐 네. 몸에 참 바람이 세기도 세지만, 혹시 진짜 이 조그만 비행기라서 좀 뭔가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전합니까? 그 뭐 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안전합니다. 특히 아, 이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네. 운영하고 있는 CRJ200이라는 그 항공기는 이제 캐나다 밤바르디아사에서 제작한 건데 예. 이것을 이제 안전성은 보통 이제 100만 그 해당
비행을 네. 100만 해당 이제 어떤 사고율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여객기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이제 데이터상으로 지금 나와 있고 비행기의 안전성과 안정성이 있어요. 예. 세이프티하고 이제 스테이빌리티 네. 개념이죠. 이제 세이프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비행을 했는데 사고가 이제 몇 건이 나느냐는 네, 그런 것이고 네. 안정성은 이제 스테이빌리티 그는 정말 비행기가 자체의 안전성인데 예, 이 그 안정성 안전성이 모두 보장이 되는 건 힘이거든요. 제트기라는 건 이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엔진 자체가 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다 이제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뭐 50명이면 50명, 100명, 100명 탈 수 있는 걸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엔진의 그 파워를 갖도록 다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뭐 50인승이냐 뭐 300인승이냐에 따라서 네. 안전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이제 이게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에어포항 고덕천 대표이사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름도요. 네, 뭔가 이 일을 하는데 좀 연관성이 있고 참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하늘에 좀 이렇게 높고 뭐 이렇게 좀 가깝고 이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높을 거 큰 덕 하늘천이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가 태몽을 이제 우리 제가 고향이 충남 태안인데 태안에 가면 백호산이라고 큰 그 산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큰 산이죠. 그 위에서 막 큰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 들어오는 그 태몽을 꾸고 저를 낳았다고 그래요. 이야. 그래서 이제 뭐 하늘천 이렇게 이름이 네. 들어갔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어떤 하나의 운명처럼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이름이 이동기인데 이동기 하면 옛날 노래하는 가수 있었잖아요. 잘 모르겠네. 논개 부르고 뭐 몸바쳤어. 발동기 뭐 이런 생각. 언제부터 그러면은 파일럿이 돼야 되겠다 꿈을 꾸셨습니까? 어쨌든 뭐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시골이라는 게 사실 옛날에 뭐 적당히 학교 다니고 그냥 가업을 이어서 해주길 네. 바라는 게 이제 그런 뭐 시골 옛날 어른들의 그런 생각인데 뭐 저희 그 집안의 형님이 이제 또 제가 그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1년 선배님이셨고 그래서 그분이 뭐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거기 오면 뭐 사관학교도 가기 쉽고 옛날에 뭐 시골에 그 우리 때는 참 사관학교 가기 어려웠고 네네. 보통 어른들이 야 사관학교 가라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나도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어떤 하나의 쭉 그 내 과정이 어떤 그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온 것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신념이 있어서 그 목표를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큰 흐름에 그냥 그 유유하게 그냥 몸을 그냥 맡기면서 네, 대세를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십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제가 장군도 되고 뭐 네. 이제 하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저는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네. 뭐 그렇게 뚜렷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주어진 그 때, 그 위치에서 어떤 최선의 길을 찾아서 네. 노력해왔던 그런 결과로 지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투 조종사셨는데요. 그 네. 우리가 보면 에어쇼에서도 그 사고가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게 숙달된 그 파일럿들이 할 텐데 위험했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정말 그 저는 감사한 것이 네. 보통 그 옛날 우리가 한참 이제 하던 90년대, 2000년대에는 이제 공군에서 보통 사고가 한 3건, 4건 정도가 평균적인 사건이 그랬어요. 이제 그 사고가 거의 다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그렇죠. 이제 네. 중사고라 하는 네. 것은 비행기도 이제 잃어버리지만 아, 네. 조종사들도 이제 순직하는 그런 네. 저거죠.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쭉 그 34년 동안 다녔던 그런 부대에서
제가 한 번도 사고 경험을 안 했어요. 이야, 그것도 네. 참 제 자체도 네. 이제 비행하는데 조금 결함도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조종사만 혼자 잘한다고 그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뭐 옆에 스태프들이 뭐 예. 정비사들 네. 뭐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네. 여러 가지 분들을 이제 많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그 제가 종합 예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하나 해서 네. 이제 비행 한 번의 비행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줄 네. 때 이제 그런 네.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위험한 순간들은 많이 있었죠. 우리 이제 선배님 한 분이 뭐 비행을 뭐 이제 소문나게 잘하시던 네.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막 늘 그 이제 소위 말한 잘난 척을 많이 해서 이제 둘이 이제 올라가서 우리 보통 도구 파이팅이라고 그래요. 네. 자유 기동으로 해서 이제 둘이 이제 전투 기동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건데. 뭐 이제 비행기로. 저도 이제 대위 때인데 그때는 뭐 너무 젊은 때니까 네. 선배가 하도 잘난 척을 해서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어 그래가지고 혈기가 막 올라왔어요. 네, 한번 가서 이제 욕심을 내서 한 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한계 기동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조종 그 능력 상실이 돼요. 네. 비행기가 그래서 예. 그 기동을 그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조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막 저 태백산 그 바로 북쪽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막 할랑할랑 비행기가 이제 조종 능력 상실돼서. 예. 근데 그 순간에 아 이건 이제 죽는구나. 그런 그러니까 뭐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하얘지는 거예요. 예.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순간이 지나면 비행기가 막 떨어지는데 이렇게 산 계곡이 이제 태백산 계곡이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꼬리 날개가 가장 늦게까지 조종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꼬리 날개는 보통 발로 이렇게 치는데 네. 그걸 딱 치니까 이제 비행기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떨어지면서 추락하며 그 태백산 계곡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비행기는. 이제 떨어지면 그게 이제 속도가 붙거든요. 예. 속도가 붙으면 이제 이게 조종력이 살아나요. 아. 그래서 이제 산으로서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자기 어떤 능력을 벗어나는 욕심, 네. 잔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죠. 네, 반성만 하신 게 아니라 그때 뭐 이렇게 조치 안 받으셨어요? 무슨 경고 뭐? 보통 그렇게 되면 조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이젝션 하라고 비상 탈출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반드시 상대 그 이제 전우가 이젝션 콜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면 이젝션 하는데 이 선배들이 당황을 해서 마이크에 대고 그러니까요. 그, 예. 사장님께서는 뭐 아 이게 죽었구나 하는 찰나의 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살아서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둘이 내려와가지고 뭐 다 땀으로 흠뻑 젖었죠. 그래서 이제 둘이 뭐 싹 닦았죠. 왜냐면 이게 이제 나와요. 처벌 받는 거니까. 예. 이제는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 이제는 다 뭐 그 유효 기간이 지났으니까. 투스타로. 예. 네, 계셨었는데요. 지금 뵈면은 상당히 유연하고 이렇게 온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느낌이 오고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게 장군이 났다는 것은 사실 온 마을 좀 더 크게는 뭐 거의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그냥 최고의 자랑이 되잖아요. 장군이 사실은 뭐 이렇게 좋은 면만 이렇게들 다 인식을 하시는데 좋은 시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완스타도 5년이다 그러면 뭐 1년 정도 지휘관 생활, 뭐 사단장이니 비행단장을 하는 거죠. 그때 뭐 이제 정말 그 좋다라고 이제 나머지 기간들은 장군으로서 이제 뭐 그 참모라든지 이런 분야에 살 때 그 네. 주어지는 뭐 이런 사명감 뭐 막중한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많죠. 사실 네. 그래서 장군 되면은 그런 멋있고 뭐 대우받는 것보다 고생 많이 하는 시기가 더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참 너무나 멋져 보이고, 네. 저희가 병사 때는 뭐 잘 만나 뵙기 힘든 너무나 높으신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책임도 크고 네. 일을 많이 해야죠. 네. 네.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as I remember. I remember when we caught a shooting star as I remember. We made just you and I
포항의 좀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제는 포항과 함께하고 싶어서 내려오셨지만 네. 사모님께서는 아유 당신이 내려가서 이제 나는 이제는 싫어요. 이러셨죠. 네, 이제 뭐 하루키 이사를 많이 다니다가 네. 이제 제대하고 서울에 이제 네. 그 안정을 이제 취했으니까 뭐 이동하고 싶어 하시지 않죠. 그런데 제가 포항을 와보고 이제 너무 좋다 한번 가보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뭐 영일 때부터 해서 호미반도 그리고 죽도시장 이렇게 쭉 하면서 근데 뭐 와이프도 그냥 첫날 와서 보고 오케이. 오 진짜요? 그래가지고 네.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장소는 어디십니까? 호미반도하고 영일대예요. 네. 예, 영일대 해수욕장이 제가 그 다녀본 그러한 그 우리나라 해수욕장 중에서 네. 제가 강릉에도 뭐 한 5년 살았으니까 해운대도 이제 모래 휴양소가 있어서 많이 네. 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백사장도 모래도 좋지만 길고 해운대보다 한 2, 300m가 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폭도 좋고 바닷물도 좋고 그다음에 뭐 가까운 곳에 뭐 싱싱한 죽도 시장도 있고 산책하기 위한 뭐 환호공원.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그 비치를 가지고 중국인들이 가장 그 지금 막 가는 데가 지금 동남아 지역인데 네. 그 관광에 제일 선호하는 데가 비치더라고요. 바다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일대 해수욕장만큼이나 좋은 데가 또 이렇게 명소를 찾아다닌 것 외에도 그 맛집을 또 찾아가서 또 알려주시려고 그런 활동을 또 하신다고 들었는데 몇 군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역 항공사를 만들면서 이제 중점을 뒀던 영업 전략이 이제 관광을 그 파는 거죠. 시티 네. 시티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또 제가 사실 이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 이런 자원이야 뭐 정말 좋죠. 이렇게 그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경주라는 또 이렇게 한 그 역사적인 그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관광 자원만 가지면은 충분히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이 주로 이제 뭐 중국, 일본 뭐 지금 동남아 또 이렇게 타겟을 두고 있는데 이제 거기 플러스 돼야 되는 것이 이제 맛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광 상품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좋은 맛집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고 이제 좋은 그 관광 지역을 지금 찾아다니는 건데 너무 많아요. 여기 좋은 그 먹거리들이 네. 많은데 뭐 물회 같은 것도 좀 뭐 다이어트. 그다음에 뭐 이제 해 같은 건 뭐 이렇게 싱싱한 해가 뭐 강릉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만큼 그 재료가 그렇게 싱싱하진 않잖아요. 네. 풍부하냐. 그래서 그런 뭐 해 같은 것도 참 좋고 뭐 인곡 같은 데는 매운탕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관광 상품화하는데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그 패키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관광사업본부를 그래서 만드신 예, 거고요. 예. 네. 사업적으로 다시 얘기를 돌려보면 KTX가 생김으로 해서 그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경쟁은 아닐 것 같고. 사장님께서는 어떤 공존의 방안이 있으실까 궁금해지는데. 그 제일 그 우리 그 투자자들 또 이제 KTX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KTX는 어떤 우리하고 경쟁의 관계가 아니고 상호 이제 하나의 그 보완적인 관계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KTX를 선호하는 손님과 이제 우리 한국이 선호하는 손님이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지역 대 지역. 그 뭐 중국, 일본 이런 데를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KTX는 하나의 보완적인 관계죠 네. 우리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KTX를 통해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네. 해야 또 항공기 손님들 늘어납니다. 네, 톡톡토인 이번 순서는 작은 바구니 속에 담기는 엄청난 추억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네. 자, 오늘 추억 바구니 네.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죠. 네. 네. 너무 물건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전에. 네. 그 전에. 탑건 보셨어요? 탑건? 아유 당연히 봤죠. 네, 톰크루즈. 톰크루즈. 네. 네. 여기 저 고크루즈. 그러니까 약간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아, 그래요?
만나뵙기 전에 굉장히 좀 네. 딱딱하고 차갑고 네.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왜 그런 인상들이 남았죠? 군인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분이 정말 그분이 맞으실까라는 생각이. 그분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변신을 많이 했어요. 말이 정말 매력적이십니다. 많이 군기가 많이 빠졌어요. 멋집니다. 아, 자 그리고 네. 오늘 제가 생각한 거 그거죠. 오늘은 뭐 거의 100%가 맞습니다. 그거 맞을 거예요 네. 아마. 네, 그거 맞는데 그냥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은 아 이거 보나 싶으실 거예요. 자 먼저. 어머 이게 누굽니까? 탐 크루즈입니까? 네. 탑건 뭐 이거 스크린샷인가? 아 이거 근데 그 고 대표님 맞으세요? 아니 이게 뭐 옆에 좀 가리니까 괜찮은데. 탐 크루즈인가요? 네, 고 대표님의 조종사 시절 사진입니다. 네. 야 이게 근데 언제적 사진이세요? 몇 이게 대략 뭐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네. 그때도 조종을 그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조종사들은 제대할 때까지 계속 조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젊을 때만 하는 줄 알았어요. 늘 그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최소한의 비행들을 하도록. 아니 근데 지금 스트레스를 지금 더 받으시네요. 이때가 살이 더 통통하게 오르시고 네. 포덕하게 보시는데. 아 이때 정말 그 자유롭게 나르니까 더 좋죠. 아. 지금 뭐 이제 사업하는 게 더 힘든군요. 지금은 뭐 고객들 예. 뭐 모시고 예. 안전하게 네. 해드리기 이게 스트레스 더 많죠. 자, 이 안에 제가 지금 추억의 물건이 있다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동기 씨 이런 또 못 마실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예? 이 안에 비행기 빼면 지금? 안경이요? 네,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네. 야 참. 어머 이런 사진이다 이거냐? 이렇게 멋진. 아 그게 들어있어요. 네네네네네. 아니 그 가구리보다 더 커 보이는데? 겨우 담았습니다. 겨우. 야 이걸 넣었어요? 예. 이게 언제 쓰시던 겁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만든 게 한 85년 이 정도에 만들었던 예? 것 같아요. 조종사들이 이제 전근을 다녀도 네. 이제 자기 그 헬멧은 늘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맞춰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아, 네. 30년을 그러면 이걸 쓰신 거예요? 네, 하나로? 그렇죠. 네. 헬멧 같은 거 소모품인 뭐 줄 알았어요. 30년 이상 제가 썼던 거네요. 아. 김전 와라 오바 네. 김전 여기 있다 오바 네. 근데 이걸 그렇게 오래 쓰면 위생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 이게 이제 쓰기 전 쓰기 후에 이제 요거 관리해주는 거 장구 반에서 네. 요거 다 소독으로 다 닦죠. 야 이거 대단한 거네요. 85년이면 도대체 김지현 씨 막 그때 태어나던 그때 그 시절 아닙니까? 태어나기 전이죠. 네. 네 그런 걸로. 아, 이게 헬멧 태어나기 전이요? 30년이 네. 넘는 역사를 지닌. 이야.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헬멧. 처음 봤어요 네. 이런 거를. 네. 보기도 처음 봤고 네. 헬멧을 하나로 이렇게 30년 넘게 쓴다는 사실을 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그 머리도 보호하고 네. 안전에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네, 네. 장비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제가 지금 이걸 들고 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래서 네. 이거를 머리에 쓰고 있으면 네. 두통이 올 것 같아요. 목도 아프고. 처음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숙달이 안 되면 보통 이제 7분 의이라고 그래요. 예. 생각의 70% 정도밖에 발이 안 된다라고 그러죠. 아, 네. 아 머리 압박이 오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아무래도 심리적인 그런 압박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숙달이 좀 돼서 네. 여기에 뭐 적응을 해야죠. 그래서 뭐 이게 처음 할 때 이거 쓰고 막 뛰게도 하고 기합 줄 때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옛날 그 조종사 시절에 네. 어떠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제가 듣기로는 탑건이셨나요? 최고의 조종사? 탑건은 사실 이제 한 명을 뽑는 건데 1년에 네. 탑건은 못 해봤고 네. 이제 그 우수 사격수는 했었죠. 예. 아, 1등은 못 했으나 그렇죠. 예. 괜찮은 예. 편이었다. 예. 아, 괜찮은 게 아니라 우수 사격수면은 뭐 1등 바로 밑에 2, 3등 딱 그 정도 선이죠. 예, 그 정도면 뭐 1등이나 마찬가지인 걸로. 예, 탑건은 아니지만. 네. 자, 조종사였던 우리 고 대표님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네.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또 있죠. 네. 요거는 조금 맞추기가 절대 어려울 거예요. 네. 요건 못 맞춰요, 이거는. 맞추라고 제가 하지 않을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커가지고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바구니가 꽉 차서 도저히 네. 안 돼가지고요. 네. 자, 오늘도 저희 피디님께서 직접 네. 또 출연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갖고 오세요. 자, 피디님 들어오세요. 나와주세요. 네. 야. 이야. 이거 네. 화면에 네. 다 잡힐까? 고생했습니다. 자,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국궁이죠. 네. 이제 이건 우리나라 네. 이제 현대로부터 쭉 전해 내려던 고유의 네. 활이고. 자 이거는 네. 우리가 올림픽 때 보던 예. 네. 양궁. 양궁이죠. 예. 어머, 무거워. 들어봐요. 제 등치만 하죠 이거.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네. 네. 아니 근데. 아니 그게 구독 전 대표께서 이런. 고상한 취미를 갖고 계셨군요. 취미가 아니에요. 예? 취미면은 제가 이거 안 가져갔죠. 그럼 비행기를 타다가 거기서 쏠림. 잘 들어보세요. 예. 그 올림픽에서 예. 고 대표님을 볼 뻔했었습니다. 양궁장 뒤에서 네. 저기 응원하는 응원단으로? No. 플레이어. 양궁 플레이어로 저희가 만날 뻔했었는데. 진짜요? 네. 이야기를 직접 네. 들어보죠. 고 대표님. 예? 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체육회에서 가장 단시간 내에 올림픽에 그때 이제 막 양궁이 올림픽에 채택이 돼서 이제 할 때이기 때문에 미넨 올림픽 때 예. 처음 채택이 됐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선수를 가지고 빨리 단시간 양성해서 이제 나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협회에서 찾았던 것이 우리 이제 공군 사관학교에 우선 이게 이제 체력, 그 다음에 집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찾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우리 사관학교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서울여고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세 명. 네. 그러면 국가대표셨던 거예요, 그때? 그때 이제 국가대표라고는 할 수는 없고, 네. 국가대표로 이제, 이제 아예 뭐 선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뽑아서 이제 양성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해서, 2년 정도 해서 이제 나가려고 우리가 이제 합숙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 합숙을 하신 거예요? 예. 같이 했었죠. 네. 그, 막,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메달권에 들어가는 수준이 못 돼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너무 비쌌어요. 그렇게 재고들. 네, 그래서 비싸지 네. 않나요, 이게? 네. 뭐 화살 같은 지금도 비싸죠. 이거는 이제 후배들이 막 해서 이게 한 6년도 그때 국가대표들이 쓰던 네. 그런 게 그때 감독들이 와서 이제 선물로 이렇게 원로라고 준 건데. 네. 근데 이거 저기 뭐야 활이 이게 줄이 없네요. 제가 사실은 이사를 이번에 작년 4월 달에 하면서 근데 이걸 넣고 이제 못 꺼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꺼내다 보니까 줄이 없는데 어디 갔는지는 모르고요. 예, 이게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직 이런, 정리를 못 해서 네. 예. 활에 대한 이런 네, 추억이 또 이렇게 서리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기록이 뭐 너무 좋아 가지고 네. 이제 마지막 이제 평가전하고 방송 출연 지금처럼 막 다 준비하고 이제 끝나고 하는 걸로 했는데 이 그 어떤 그걸 못 이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좀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몬트리올 못 갔죠. 그 다음에 그 장갑표 감독님이 계속 집중 이제 저는 이제 그러고 이제 조종사로 떠나고 네. 계속 양성을 해서 이제 큰 세계적인 강국으로 네. 만드셨는데 네. 그 이걸 한번 폼을 한번 잡아보시죠. 그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겠어요. 보지 못하면 이게 이제 활 줄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줄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당기는데 폼은 좀 나오네요. 네, 지금 멋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조준적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와. 이제 이 자세가 그 정가표 감독님이 이제 만들어낸 자세고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 네. 좋은 성과를 거뒀고 이제 세계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성됐던 감독들이 각 국가로 가고 막 그랬죠. 네. 네. 한번 이게 꽤 무거워요. 네.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번 시를 당겨서 한번 쏘는 것까지. 네. 제가 보니까 줄을 일부러 떼신 것 같아요. 아직 예 맞아요. 예. 이게 하면은 제 말 맞죠? 숙달 아니면 덜덜덜 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미모뿐이 아니고 머리도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좋네요. 국궁도 이거는 그 다음에 네.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저희 다닐 때마다 이게 우리나라 국궁이 각 지방마다 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 제가 옛날에 이제 활을 쐈다 그러니까 각 그 지방에서 이제 하자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이게 이제 제가 한 2000년대부터 이 국궁을 시작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 여긴 보시면 이거는 정말 다 조준기 과학적이죠. 네. 정확도. 이게 이제 하나의 서양의 그 어떤 문화와 우리 문화가 바로 이런 데서도 차이가 나는데 네. 이건 뭐 조준경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살하는 게 네. 그걸 보고 보통 이제 거리 해석을 보고 네. 맞추는데 네. 힘은 이게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화살 관역 뭐 네. 관중이요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145m 거리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최대 거리가 거. 90m 시합할 때 보면 90m죠. 왠지 이게 막 크고 무겁고 이러니까 네. 더 네. 많이 나갈 총알처럼 것 같은데. 힘은 이게 있죠. 예. 네. 맞으면 죽는 건 이게 죽는 거죠. 화살을 네. 안 가져오셨죠? 네. 화살은 있어요. 저한테 뭐 좀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국궁을 이제 좀 이게 참 그 정신 집중하고 네. 뭐 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네. 요즘도 이걸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계속 했는데 이제 지금 여기 포항에 와서는 뭐 사실 지금 제가 에어포항 때문에 뭐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없으니까 네. 에어포항이 안정적으로 잘 될 때까지는 네. 이제 네. 뭐 그쪽에 전념하고 있는 자신과 약속. 네. 그 다음에 너를 꺼내줄게. 너를 보려마. 네. 야, 김전 씨, 네. 오늘, 야, 공군 헬멧에 이어서, 야, 이, 우리 대한 그 양궁협회 창설 멤버, 이, 요, 요걸 다시 끄집어내게끔. 요거는 진짜 몰랐죠. 물건. 이거 진짜 몰랐죠.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제가 추억의 물건을 네. 갖고 와서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네. 고 대표님을 너무 또 이렇게 또 멋지게 포장하는 그런 또 물건을 제가 갖고 왔네요. 어쩌다 보니까. 원래 그런 분이 고맙습니다. 아닌데. 아니 뭐 그런 분이신데 아, 예. 네, 오늘 제가 또 유난히 또 그렇게 또 챙겨온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면서 고 대표님 저 괜찮았죠? 마음에 드세요? 아 멋있어요. 네. 네. 마음에 드시죠? 네. 포항에 이런 숨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숨어있지 않아요. 공중파에 나와요. MBC에. 사실은 네. 사실은 이 말고도 추억의 물건들이 많으셨는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를 막 그 네, 이사를 워낙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네. 물건을 많이들 버리셨죠. 김전 씨 이번에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했습니다 고생. 좀.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또 추억의 네. 물건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전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like to move around to a different beat. I'm walking with a smile down my own street. And I don't really mind why you all think, cause I am me. 네, 에어포항의 취향으로 우리 경북 동해안의 하늘길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항을 거점으로 한 작은 항공사이지만요. 포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는 세계로 뻗어가는 아주 큰 항공사가 되기를 빌면서요. 현재는 김포 제주 노선뿐이지만 앞으로 울릉도, 흑산도까지도 목표를 잡으셨다고 그래요. 포항시나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일단 울릉도가 지금 참 좋은 관광지인데 이제 배편으로 지금만 운항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항공편도 지금 만들자는 게 정부 방침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울릉도 들어가기 참 편해지겠네요. 네. 예, 빨리 좀 그 활주로가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네. 네 한 뭐 1년에 25만, 30만 정도 네. 데이터상으로인데 뭐 지금 계속 늘어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 뭐 말씀이 있으셨지만 국제 노선도 이제 계속 발굴 중이시라고요. 그 오픈 스카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하고 한국은 오픈 스카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도시에 취향을 할 수가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허가를 받아야 이제 노선 개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포항공항 같은 경우 이제 그 아직 그 국제 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인터내셔널 공항으로 돼야 이제 그 공항에서 날아갈 수 있는데 바로 포항에서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고 정책적으로도 이제 정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길을 이제 열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에어포항의 강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에어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소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바로 네. 지역항공사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갈 수 있는 건데 그에 따라서 이제 좌석도 지금 뭐 50석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이제 100석까지 이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제 그것이 풀리면은 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사실 중소도시에서 중소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항공사들이 가진 대형 항공기는 이게 그 수익성이 안 맞는 거죠. 갈 수도 없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항공들이 이제 리지널 제트라고 해서 지역 대 지역으로 네. 하도록 맞춤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것도 바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네. 해주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포항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북 동해안에 네. 우리 주민들이 에어포항을 이용하게 될 때 네. 에어포항과 같이 성장을 할 때 혜택은
뭔가 있나요? 지금 이제 뭐 가장 그 현실적인 것이 이제 요금의 문제인데 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할인 혜택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관광객들이 이제, 네.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그게 다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킬 것이고 이제 서로 윈윈화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개념인 거죠. 에어포항이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단계인데요. 네. 네. 지금의 모습은 그 만족하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지금 현재 성과를 네. 거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우리 직원들도 전부 지금 좋아하고 네. 걱정했던 것에서 이제 가능하겠구나 그런 그 단계입니다. 지금. 네. 앞으로 에어포항이 10년 된 모습은 어떻게 변화가 돼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항공사들보다 더 큰 항공사가 되지 않을까? 바람만이 아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시죠? 예, 거기에 맞도록 지금 이제 장기적인 네.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에어포항 대표이사이신 고덕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제가 뭐 이제 제 2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에어포항을 지금 설립을 했고 네.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기반으로 지금 포항 경북 지역을 잡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에 어떤 그 항공 산업이라는 것보다 이제 관광 산업 이런 그 서비스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에 대한 일조를 좀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 꿈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모두가 더 좋아지겠군요. 그렇죠. 같이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네, 이번 순서는 톡톡 퀴즈 시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그런 퀴즈지요. 포항의 고덕천 대표이사가 손꼽은 포항의 명소인데 넓고 긴 백사장과 함께 포스코 야경이 아름다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1번 해운대, 2번 정동진, 3번 태종대, 4번 영일대. 여러분께서는 뭐 이게 유치하다 이런 생각 마시고 이거 작가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항상 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덕선 대표이사님 힌트를 주십시오. 제로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이 정도면 힌트 되는 거예요? 네, 거의 뭐 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인간적이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톡톡동행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덕천 대표께 비행기란 무엇입니까? 비행기는 뭐 제 삶이고 인생 그 자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함께할 비행기는 또 어떤 모습입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저 혼자 타는 비행기였으면 이제는 우리 시민들, 고객들하고 같이 타는 그런 비행기고 그 비행기의 좌석수를 자꾸 늘려가는 거죠. 네, 이 에어포항의 성장이 그 비단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동반 성장한다는 데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톡톡동행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